안녕하세요. 복상재테크의 피치데드입니다. 여보, 미안하다. 내가 미국 주식만 투자 안 했어도 여기서 혼자 있는 게 아닌데. 저한테 문 닫으세요. 여보, 나 파티할 거야. 이 옷에 뭐라고 써 있어? 이거 당신이 나한테 사준 거야. 뭐라고 써 있어? 하고 싶지 않아. 당신이 상견지명이 있었나 봐. Don't panic. 야, 내가 미국 주식 레버리지 투자하자마자 서킷 브레이크 두 번, 한 번도 아니고 두 번. 그래서 지금 계좌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, 뭐? 계좌가 마이너스 15%. 아버님이 이거 보고 있는데 아마 걱정 엄청 하실 것 같아. 그래서 이거는 아버님을 위한 영상. 여보, 우리가 2013년도에 젠백스 기억나지? 젠백스 사태. 그때 막 마이너스 하한가 막 3 하한가 4 하한가 갔었을 때. 그래도 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살아남았지. 기억하고 싶지 않아. 그래서 don't panic이야. 이게 봐봐. 직장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뭐야? 매달 월급이 들어온다는 거야, 그치? 그리고 우리 지금 생활비 어? 좀 이렇게 세이브 해놨지, 몇 달치 할 거. 월급 빌려주신다면서요. 그거는 내가 이 지금 이 장기 플랜이잖아, 15년. 근데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런 서킷 브레이크 두 방은 예방주사를 두 방 맞고 시작하는 거야.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. 어? 그리고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배당 준다고 딱 문자가 왔잖아. 그러면 우린 그 배당 받아서 대출 받던 거 이자 딱 내고 또 25일날 월급 받으면 또 적립식으로 또 그 배당 주식을 사면 되는 거야. 그럼 걱정할 게 있어 없어? 원상복귀 하고 말하세요. 아무 말도 안 들려. 여보, 찰리 채플린 누군지 알아? 찰리 채플린의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.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. 비극이야 지금. 비극이지. 이게 좀 이렇게 떨어져서 인생을 볼 필요가 있다니까. 그리고 미국 주식 이렇게 월봉으로 쭉 봐봐. 연봉이나 길게 부침이 있었단 말이야. 근데 방향성은 우상향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믿고 나가면 돼. 내가 회사를 잘리면 좀 문제지. 근데 아직 회사 튼튼해. 월급 잘 들어와. 성과급 받았잖아. 그럼 우리는 딱 흔들리지 않고 don't panic 자세를 딱 잡고 이자 내가면서 버티면 돼. 그럼 뭐야? 알겠어? 당신 역할 하면 참 좋은 소식 있어. 그리고 세아야, 아빠가 어제 새아 스타벅스 주식 하나 샀는데 그 10% 수익 중이다. 한주 이렇게 계단식으로 쌓아 나가는 거야. 적립식으로. 내가 그랬지. 나는 부자가 아니어도 새아만큼은 자본가의 삶을 살게 해줄 거라고. 나 믿지? 아버님, 저 흔들리지 않습니다. 이거 보시고 응원 댓글 부탁드려요. 화이팅! 안녕!